안녕하십니까.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팔뚝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더운 계절이 다가오면은 민소매라든지 짧은 이런 팔을 많이 입게 되는데, 제일 고민인 게 이 팔뚝살입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딱 붙이면 여기가 뽀록 튀어나오거든요. 또는 많은 분들이 시술도 고주파부터 심지어는 지방흡입까지 했는데 왜 이 살이 덜렁거리느냐 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팔뚝은 사실은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펼칠 때가 많기 때문에 지지하는 데가 없습니다. 자, 웃긴 거는 지방흡입을 해서 지방을 확 다 뽑았는데 신기하게도 거죽만 남아서 거죽이 탄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단순히 지방을 없애서만은 안 되고 다른 시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녹눈실은 잘 쓰면 리프팅도 가능하지만 콜라겐 재생이나 탄력에 최고인 게 녹눈실이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녹눈실을 잘 활용하면은 여기에 콜라겐 재생하는 방법으로 실을 시술하면은 탄력이 생기면서 이 늘어진 팔뚝살이 딱 올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단지 어떤 시술자의 그 노하우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리프팅이 지방층에다가 실을 아무리 넣어도 여기에 탄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피부와 지방의 사이에 넣어서 이 피부가 탄력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그런 노하우나 시술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팔뚝살은 저희가 녹눈실로도 얼마든지 많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뚝에 실을 잘 활용해서 했을 때 붓는 거는 한 2, 3일 정도 있을 수 있고요.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멍이 들면은 한 1, 2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가볍게도 할 수 있고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름에 대비해서 가장 좋은 시술이 될 듯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속기간은 보통은 저희가 1년에서 2년 정도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지방이 많거나 또 많이 늘어지신 분들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후에 리터치를 한번 하셔서 하시면은 또 많이 지속이 됩니다. 운동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효과는 좋고요. 그리고 2년 정도 후에 또 다시 시술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